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이 병원에서 지역사회까지 지속적으로 건강 증진과 재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스마트 재활운동체육 기기와 프로그램 등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2023 지능형 재활운동체육 중개연구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재활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해 지능형 재활운동체육의 기기와 프로그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발된 스마트 기기는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의 운동 정보를 인식하고 운동 지도, 동기부여 등의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상활동에서 자동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공유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 맞춤형 재활운동체육 추천 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기들은 해외 수출과 국내 공공기관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오는 8월에 개최되는 2023 부산 세계 장애인 대회를 통해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